아니 50만 구독자 기념 이벤트라면서 오징어 게임이 왜 나오는 건데? 요새 이거 패러디하면 조회수 쭉 빨려요. 아이 닥쳐 이씨. 아, 야 우리 교양 채널인데 이렇게 막 대세 컨텐츠라고 빨대 꽂으면 돼 안 돼? 돼. 돼. 어이없네. 우리 채널 이름 자체가 빨대 꽂은 건데 무슨? 아니 야 그거랑은 다르지. 그나저나 우리 50만 됐다고 샌드박스가 이런 것도 보내줬는데 이벤트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우리 전만이들이랑 오징어 게임하는 영상 만들자니까요. 아 일단 스토리 한번 들어봐요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뭐야, 존나 잘하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짬미야, 이거 놓으면 안 된다. 알았지? 내가 앞으로 잘할게. 끝이야? 아 그니까 나 죽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? 이걸 지금 스토리라고 짜온 거야? 오케이 오케이. 그럼 다른 게임도 있어요. 달고나 뽑기로 할까요? 아 뭐야 교양만두? 근데 왜 내 거에 바늘이 없냐? 어? 아린님 이거 나 좀 빌려줘요. 아! 제발. 음? 디아블로?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기승전 뒤지는 거야? 야 그게 뭐가 재밌냐? 지금 오징어 게임 비하 발언하신 거예요? 아니 오징어 게임 비하가 아니라 니네 아이디어 됐고 아무튼 구독자들한테 줄 선물 지금 다 완성됐어요. 선물이 뭔데? 이거요. 이거랑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하고 의미있고 감동적인 선물 손편지. 와 진짜 쓸모없다. 참고로 샌드박스에서 만들어서 보내줬답니다 여러분. 아 야 아니 그래 선물은 좋아 좋은데 이거 받겠다고 오징어 게임으로 목숨 거는 미친놈이 세상에 있겠어? 뭐 좀 다른 아이디어 없어? 지가 생각하던가. 아이디어 같은 소리 하네. 아 이거 어때요? 스트리트 전만 파이터. 아 야 너 그냥 나가 밖으로 집에 가 그냥. 아 야 아니 뭐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그런 뭐냐. 그래 야 사행시 교양만두 사행시 같은 거 어떠? 사행시래. 아 개노잼. 아니 뭐 왜 아니 뭐 별로야?